오늘만큼 사라지는 마술이 아닌 뭔가 즐기고 싶어. 아. 여러분들은 오늘 가성비 최고 끝판왕 해산물 안주집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신의 보금자리입니다. 쏴쏴쏴. 여러분 3만 뭐 호래기죠. 안주 2만원 뭐 3만원 보이죠 여러분들. 뭐 안주가 그렇게 뭐 싸게 안 느껴지실 텐데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네. 쏴쏴쏴. 자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여기 혹시 방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된 후에 방문하시는 것 좀 권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정말 예, 마산의 통술집 예, 그런 느낌인데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주를 저희가 2만원짜리 하나 시켰거든요. 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쏴쏴쏴. 자 여러분들 여기 기본, 아니, 기본, 지금, 이게 다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 일단 1차 깔린 거 있죠. 2만원짜리 안주 하나 시켰는데, 이건 따로 저희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건 여러분들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철마다 좀씩 달라지고요. 예. 일단 여러분들 기본 안주에 한 잔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본도 이건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튀김이랑 나와야 될 것도 있고. 그래 여기를 소개해 주신 우리 참치집 형님. 아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흔히 네. 말하는 마담입니다. 원래 촬영을 안 된다고 하셨었는데 형님 특별히 예. 형님 백으로 진찬스 특별히 오늘 저 촬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수아 수아 수아. 여기 지금 화면에도 다 안 나올 텐데, 이야 이게 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메인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직. 네, 아직 메인 나온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요, 여기 혹시나 나중에 코로나 좀 잠잠해져가지고 방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 두 분이서 오신다 그러면 기본 술은 한 5병 정도는 팔아주셔야 어떻게 그나마 조금. 두 명 혼자 오시는 거 안 좋아요. 최소 세 명이서. 아, 뭐 많이 줘도 이제 못 드신다고 두 분 오신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한 세 분 이상 오셔갖고 술은 세 분 이상, 세 분이서 오시면 그래도 기본 한 6병 정도는 드셔주셔야 그나마 그게 본전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술 좀 많이 드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수아, 수아, 수아. 자, 이거 뭐야? 그래서 나온 화이트. 이게 원조라고요? 여기. 마산. 아, 마산. 뭐, 맥주 화이트가 아니라 소주. 네, 화이트. 소주 화이트 소주. 오. 자, 이제 경남 제가 왔으니까 더 좋은 데이. 그래도. 어우, 저 맥스 한 잔 더 간단히 먹어볼게. 야, 이제 나 말이 안 나오네,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가오리랑 시작해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본 가성비 중에 최강인 것 같아요. 2만원이라니까, 여러분들. 2만원. 메인 아직 안주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형님, 아이고, 이런 좋은 데 또 소개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사. 와. 꼬막 붙어. 아, 뭐 심심할 때 먹을 주전부리 이런 거. 연근. 쏴, 쏴, 쏴. 가오리. 원래는 이건 손으로 들고 찢어야 더 맛있어. 그니까, 예. 좀 이제 그렇게만 하고 찢어서 먹죠, 그러면. 날개만 이렇게 놓고. 야. 접사가 좋아하는 코. 가오리도 맛있죠. 오야, 보세요 여러분들. 어우, 나물도 그렇고 간도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게 안 취할 수가 없겠다, 진짜. 아, 바로 또 한 잔. 봐봐 봐. 가오리. 아우. 아, 이제 꾸덕꾸덕하네. 진짜 맛있다. 자, 호박전. 어우, 진짜 맛있겠다. 와. 야. 고소하고 달달하네. 어, 이거 죽이네. 야, 이거 호박전. 응. 달달하면서. 배추에다가 젓갈 같은 것만 싹. 와. 자, 뭐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사사. 저 깜짝 놀란 게, 4,000원 예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저기 2만 원이면 술은 비싸겠지. 술은 엄청 비싸게 받겠지.
술 4,000원입니다. 3,000원 하다가 1,000원 오른 게 4,000원. 3,000원 하다가 1,000원 오른 게 4,000원 여러분들. 쏴쏴쏴. 메인을 비롯한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줄게 나한테 여러분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자, 이게 2만 원. 야, 가보자. 털 교체하고 딱스 처리가 사실은 제일 좋은데. 안돼 그냥 털기야. 김접시 4만 원 받을 거야. 여기서 2만 원 받을 거야. 진짜 제일 좋아. 되게 사사사. 안 취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안 취할 수가 없어. 아. 여러분들, 여기 사장님이 진짜 날짜를 없으세요. 음식 많이 남기시거나 그런 것도 싫어하시고, 많이 주시는 만큼 많이 드시고 가실 분들만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 쏴, 쏴, 쏴. 아, 시래기, 무청. 어. 여긴 진짜, 이게 진짜 우리 구독자, 사장님들, 사모님들, 진짜 여기 취향이야. 와. 우리 작사님이 찍고 싶다고 했던 지가 꽤 몇 개월 전인데. 그니까. 네, 진짜.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제가 전 진짜 몇 개월 전에 찍으려고 오셨어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빨리 될 수 있었는데. 자, 가봐봐. 아, 오늘만큼 사라지는 마술이 아닌, 뭔가 즐기고 싶어. 아. 마른 생선. 와, 진짜 뭔가 감격스러워요. 2만원에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이거. 예전에 저 진짜 저 힘들게 살 때 제가 정말로 소주가 먹고 싶은 거, 김밥에 소주를 먹고 스프, 오뚜기 스프 같은 거, 술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안주를 풍족하게 못 먹을 때, 그때 이런 데를 알았더라면 진짜 친구들끼리 한 4명이서 돈 모아서 와가지고 매일 먹었을 것 같아요 진짜. 쏴쏴쏴. 가성비도 가성비인데 음식 맛도 좋아요. 오래 장사하셔가지고. 아, 봐. 와, 여기 안 취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 지금 영상 시작한 지 지금 또 10분도 안 돼가지고 소주 한 병 지금 다 비우고 있어요, 지금. 쏴쏴쏴. 게장. 쏴쏴쏴. 자, 이렇게 나왔는데 계란말이랑 이런 거 또 주시고 이제, 와. 여러분들 그래도 나름 술은 선방했습니다. 이 정도면 번전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게 좀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쏴쏴쏴. 진짜 여러분들 여기 미리 말씀드려도 혹시나 아 이렇게 싸게 주니까 이게 무슨 남은 음식 뭐 재활용하겠지 뭐 다시 쓰겠지 사람들이 못 먹고 가시면 화를 내시는 게 이걸 짬 처리하면 다 버리세요. 그러니까 화를 내세요. 잘 안 드시면 여러분들 진짜 잘 드실 수 있는 분만 여기 꼭 오셔가지고 술이랑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사사. 어, 뜨거. 아, 뜨거. 음식 맛도 최고고 가성비도 최고고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꼭 콩나 잠잠해지면 여기는 꼭 오셔야 돼요. 그리고 잠깐 커뮤니티에 올려봤더니 어딘지 빨리 말해라. 영상 올릴 때 주소는 제가 자세하게 그때는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쏴. 마산, 창원 이쪽 오시면 여기는 꼭 여러분들 와보세요.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랑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세요.